코로나19로 헌혈 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. 위축된 헌혈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의정부시 시민단체 두 곳과 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 공동주관으로 코로나19 극복 생명사랑 헌혈 캠페인이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. 이번 캠페인에는 소상공인 모임 명지회와 의정부시 명품 시민단체 시민공감이 함께해 헌혈 시민을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.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. 헌혈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아무쪼록 이런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 환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 의정부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. 의정부 시민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실천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굉장히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.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검진에 솔선수범해서 질병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생명사랑 실천.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처럼 위중증 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